고민 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. 안녕하세요. 네, 고민 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 이유지입니다.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사연에 대한 해결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저는 뭐 자주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.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요즘 좀 한참 연습하고 있는 성대모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김폴카 런치 박스 진행시켜! 하나도 안 똑같죠? 미안합니다. 요즘 이경영 씨를 흉내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또 만회해야 되니까, 그죠?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이 지루한 수험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면서 한번 삽질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은 점수 고민입니다. 점수 고민.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민이 되겠죠? 점수 고민인데 사실은 제가 이 고민을 보고 당황스럽달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저 스스로에게 고민을 주었던 고민 사연 되겠습니다. 내용을 봅시다. 제가 상대적으로 형사법 경찰학 점수가 낮은데요. 낮다. 여기 낮다. 점수가 낮다.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헌법은 기출만 잘 정리해도 된다던데 헌법은 좀 묵혀놨다가 시험 한 달 정도 남기고 마무리해도 될까요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. 형사법 경찰학 점수가 낮은데요. 헌법은 높다는 얘기인가요? 그건 아니겠죠. 그래서 다 낮지 않을까요? 라고 싶은데 하여튼 뭐 국어 그대로 제가 물리적 해석이죠.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은 기출만 정리해도 된다던데 이 얘기는 기출 정리도 못했다라는 얘기고 한 달 정도 마무리해도 될까요? 의문부호 다섯 개. 여기 답이 나와 있죠? 의문부호 다섯 개. 만약에 제가 여기서 됩니다!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? 근데 이제 시험이 코앞이네요. 그리고 이 학생이 아마 60일에 들어온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. 그죠?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원칙은 안 되죠. 원칙은 한 달 앞두고 새로운 과목을 들어간다. 자, 한 달 동안 열심히 헌법 기출을 팠다. 완벽하게 숙지했다. 예, 형사법 경찰학 점수가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점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. 우리 열심히 점수 올리는 거 가능하잖아요. 그죠? 근데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매우 쉬워요. 한 일주일만 공부 안 해도 낯설게 느껴집니다. 심지어 몇 시간 전에 본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, 이주일이 지나면 잘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헌법은 기출말 잘 정리해도 된다는데 자, 이 말에 이제 어폐가 있어요. 정리해도 됩니다. 뭐가 됩니까? 기출 문제만 시험 문제에 나와준다면 되겠죠.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. 지난 2022년 2차 우리 경찰 시험의 헌법은 기출만 잘 정리하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도록 됐죠. 그죠? 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. 뭐가 되느냐의 문제다. 그래서 기출을 그냥 풀어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죠. OX 문제지 풀듯이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. 굳이 묵혀두지 마세요. 왜 같은 과목인데 40문제, 40문제, 20문제, 4-4이면 우리 뭐 4-4의 전법은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100%의 힘을 드린다면 20% 정도, 정 안 되면 10% 정도라도 헌법에 조금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만약에 정말 한 달 정도 남기고 헌법을 한다? 그럼 미친 듯이 해야죠. 근데 그 와중에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한 달 정도 남기고 마무리해도 될까요? 묵혀놨다가 마무리해, 이 말 자체가 안 돼요. 마무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? 지금까지 잘 준비했던 걸 정리해서 끝낸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기출만 정리해서 마무리된다. 이건 약간 고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험이 좀 남아있다면 이때 어떻게 한다? 경찰학, 형사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합쳐서 우리가 4-4-2가 안 되더라도 10%라도 단 10%라도 헌법에 투자를 하면서 감각을 올려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헌법 과목은 형사법, 경찰학과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헌법을 하다 보면 형사법, 경찰학 실력이 늘어가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고요. 정 이렇게 하고 싶다면 만약에 헌법을 이제 한 달 남기고 헌법만 한다. 그럼 또 반대로 한 20% 정도 각각 10, 10%, 10%씩은 경찰학 형사법을 손에 놓지 마세요. 헌법만 하지 마시고 그때는 같이 봐줘야 됩니다. 이 세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고민하실 시간에 헌법을 차라리 책을 보시면
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헌법만 과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시험 과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균형과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잘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좀 만족할 만한 이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질문에는 사실 답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. 시간의 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배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. 이 사연 올린 분 혹시 우리 직접 볼 수 있으면 어서 와 보시면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이제 사정이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고민상담소 김폴과 런치박스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도 진행해 주세요.